이런 질문이었죠. 정답은 2번 종이. 종이. 네. 그래서 8597에 맞추시면서 정답 2번 종일. 광화도 원주에서 울산 오는데 6시간 정도 걸려요. 경주에서 울산 꽉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속도로 상황은 지금 점드라지네요. 아 그러니까 종일. 0983님이요 정답 종일. 명원 형님 팬입니다. 어? 다음에 지라시 또 나와줘요. 매일 들어요 하셨어요. 근데 사실 고병환 씨 모시고 그 처음 횡단보도 설치됐던 고향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경북 상주에 나가시면 짧게 가능해요? 예, 예, 예. 경북 상주에 왜 한 번도 지각 안 하던 고병환 씨가 네. 고3 때 처음으로 지각한 이유가 고3 때 신호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추정돼? 해보세요. 신호등이 생겼어요.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한 200명씩 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이리 와봐. 여기 빨간불 될 때 걷는 거면 큰일 나요. 천천히. 그만하라고?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 사람들 200명이 서 있죠. 아, 큰일 나요. 그게 끝날 거예요. 아니. 각 사거리에 200명씩 서 있는 거야. 왜? 그래갖고 뭐하든 신호등이 처음 생긴 거야. 횡단보도 신호등. 그러면 고3 때? 네, 고3 때. 그러더니 이리 와봐요 이게 신경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건너려고 가만 있어 그만 빨간 불일 때 끝나다가 차에 치면 그만 큰일나요. 보상도 차폰도 못 받아요. 파란 불일 때 끝내야 돼요. 그래서 파란 불 딱 봐 빨리 막 건너요. 건너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간 불 걸리면 그만 잡혀가요. 잡혀가요. 500여 분이 왔다 갔다. 제가 처음에 지갑했단 거죠? 네, 그거 신기해가지고 해주느라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12번 왔다 갔다 하고 학교 늦었대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우리도 마카 배웠어요. 하나 배웠네. 네, 마카가 네. 전부. 그렇죠, 전부. 전부. 아, 네. 자, 아쉽지만 유상주 얘기 아주 즐거웠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살포시 꽂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요요미? 아, 진짜 오늘 매력 발산이었어요.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설날에 불러주셔갖고 많은 분들에게 뽕뽕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행복해요. 아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니 앞니 두 개 토끼 이빨. 네. 아니 앞니가 좀 커요. 보험 들어요 보험. 너무 귀해. 진짜 목소리도 보험 드세요. 진짜. 아, 노래 부를 때 공기 반 소리 반이세요 보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 그럼 공기가 90인 것 같아요. 아 기사감이네 이거. 공기가 90. 요요미는 공기 90. 공기 90. 뿌리 10. 아까 남자 팬분들도 90 여자 팬분 10. 아 그러네. 모든 게 90대 10이네. 고영환 씨도 오늘 네. 아, 진짜 바쁘실 텐데 또 우정으로 이렇게. 아니 저는 사실 정상희 씨 보러 왔다가 왜요 왜요 요요미 씨한테 지금 마음이 뺏겼어 절친 뺏겼어. 고영환 씨가 또 마침 연극 공연 중인 제목이? 네 여자를 읽자. 아, 체혹 네. 여자를 읽자. 체혹 여자를 읽자. 네. 그래서 여자 말 잘하더라고. 네. 다 독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 요요미의 비타민 C.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설 특별 생방송 19부 20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저희만큼 재밌진 않을 거예요. 아나쁘네자 요요미 씨 비타민 C 같은 방송 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